참 좋은 계절이지요. 사방에서 꽃들이 만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 넓고 높은 산 여기저기 피어있는 진달래 철쭉꽃도 참 아름답고 아름다운 정원에서 아주 좋은 이 가드너를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또 튤립 꽃들을 봐도 참 아름답지요. 예. 뭐 무슨 꽃인지 페레기꽃 예, 이름은 제가 몰랐는데 너무 예뻐요. 아름답고 또 요즘 한참 피어나는 철쭉도 아름답고 요건 또 무슨 꽃인가요? 길리기야. 예? 길리기야? 길리기야. 예. 이름은 몰라도 예뻐요. 예. 또 장미꽃들, 또 부잣집 정원 안에서 예쁜 모습을 보이는 이런 빨간 장미꽃도 예쁘고 아름다운 꽃을 보면은 눈길이 가지요. 그런데 지난 한 주일 동안 제가 본 꽃들 중에서 제 눈길을 가장 오랫동안 끌고 있었던 꽃은 아름다운 정원 안에 있던 꽃도 아니고 그 아름다운 설악산에서 피어난 꽃도 아니고 우리 집 마당에 시멘트가 쳐 있는데 그 시멘트 살짝 틈이 난 그곳에 아마 바람결에 날려가던 민들레 씨 하나가 떨어졌는지 참 거기에서도 기어이 가끔 쏟아지는 빛방울을 먹으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이 시멘트 바닥 위에서 올라온 이 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참 대견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 눈길을 가장 오랫동안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기어이 자라고 꽃까지 피어내는 이 꽃 한 송이에게 정말 박수를 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역시 정말 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행복의 꽃을 이 속에서도 피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은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사시다가 저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신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요약한다라고 하면은 세상은 여전히 험난할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너희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구하라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구해야 됐고 또 어떤 중간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해야 됐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나의 모든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짐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올라가셨으니 이제 어떤 누구도 중간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할 때마다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른 곳 쳐다보지 마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하늘까지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간구하시고 응답받으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실까?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에 하늘에 가셔서 그분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지금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은혜를 뿌려주셨을 때에 양심을 뒤덮고 있던 여러 가지 죄악이 벗겨지면서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 몸을 그 하나님의 생명수로 싹 씻은 다음에 감히 죄인이지만은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그것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지은 이후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너무 두꺼운 장벽이 쳐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장벽을 깨뜨리고 그리고 나의 모든 일평생의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시면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셨다. 내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 주신 그분을 다리 삼아 이 세상에 수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질병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놓아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힘입어 이 세상 모든 어려움 극복하고 하늘까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어느 누구도 거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늘 직통 전화번호를 주시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백인 수상이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레이건이 집무하던 백악관 집무실을 들어갔는데 그저 회의실에서만 대화하고 가곤 하는데 이 레이건이 자기 집무실까지 이 수상을 들어오게 해서 집무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레이건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전화기가 세 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전화기가 이렇게 세 대씩이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레이건 대통령이 아주 자랑 삼아서 예, 이 빨간색 전화기는 저 소련에서 전화가 오면 누구도 거치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는 소련과 전화할 수 있는 직통 전화입니다. 그리고 여기 은색 전화기는 여러 정치 경제계의 일들이 있을 때에 급한 일이 있으면 나에게 걸어오는 직통 전화입니다. 그러면 저 금색 전화기는 뭡니까? 그랬더니 아, 저 금색 전화기는 이 세상에서 어찌할 수 없는 정말 험한 일들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 걸 수 있는 하나님과의 직통 전화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직통 전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또 방문을 했더니 그 백인 수상이 이 레이건 대통령을 자기 집무실로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백인 수상 책상 위에도 똑같은 세 대의 전화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런 전화기를 가지고 사는데 특별히 자기도 금색 전화기가 있는데 이 레이건 대통령 그 집무실에 있는 그 전화기보다도 전화비가 아주 싸대는 겁니다. 5센트밖에 안 먹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싼가 그랬더니 내가 아는 하나님은 아주 가깝게 아주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전화비가 비싸지 않고 쌉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 모시고 삽니다 하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직통 전화기를 좀 갖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과의 직통 전화번호는 몇 번이에요? 하나님과의 직통 전화 한 사람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호 있으면 나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 333입니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직통 번호를 이제 가르쳐 줬는데 저 333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영어 성경으로 저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약자인데 예레미야
33장 3절을 펼치고 딱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직통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마다 저 333을 펼치고 하나님께 직통 전화를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말이 있나 하고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대답하리라. 나는 네가 모르는 큰 비밀을 가르쳐 주리라.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뭐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바로 직통으로 대화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나눌 수 있는 직통 전화번호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 그 좋기는 좋은데 그건 미국 사람들이나 알아듣는 말이지 뭐 제레미 어쩌고 난 모르겠다. 한국 사람이 쓸 수 있는 하나님 직통 전화번호는 없느냐. 그랬더니 그 옆에 걸어가고 있던 아저씨가 나는 한국말로 직접 하나님 앞에 걸 수 있는 직통 전화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몇 번입니까? 그랬더니 MT77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영어 아니냐. 근데 아, 영어긴 영어인데 이 제레미야 33장 3절은 그 골방에서 기도할 때만 쓸 수 있는 전화번호인데 나는 MT를 가서 이산 가든 저산 가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직통 전화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T는 매튜, 마태복음 7장 7절이라는 것인데 구하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은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자기는 뭐 이산 저산 어디를 가든지 골방에서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요 약속을 힘입고 기도하면서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아 진짜 다 좋기는 좋은데 한국말로 된 전화번호 좀 가르쳐 줘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자기는 한국말로 전화하는 직통번호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대. 누구든지 급하면 몇 번 누르면 돼요? 119 누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9, 누가복음 11장 9절을 펼치고 언제든지 급하면 한국말로 기도할 수 있다. 구하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험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급할 때마다 누구도 거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늘에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항상 기도하라 그랬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 오늘도 이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면역세포에게 또 에너지를 공급해 주셔서 나를 괴롭히는 이 암덩어리 싹 없어지게 해주시고 또 이 음식이 또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염증들, 부종들 다 몰아내주셔서 가벼운 몸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 이쪽 길입니까? 저쪽 길입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그것까지도 기도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걸어간다고 하면 그 끝은 틀림없이 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대화를 나누면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대화를 나누면서도 하나님 지금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면 제일 좋을까요? 어떤 말을 좀 하면 좋을까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나눈다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하늘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 너무 좋은 기도의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했는데 이제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주님과 대화 나누면서 운전하기를 원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친구처럼 대화 나눌 수 있는 운전기도 참 얼마나 좋은지 부족하지만 여전히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 정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위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을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잠꼬대도 기도를 합니다. 잠꼬대조차도 기도를 하는 사람을 저는 봤어요. 꿈속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볼 정도로 항상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아무리 험한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좋은 기도 시간입니까? 전 비행기를 타면은 성경책도 안 꺼내요. 책도 안 꺼냅니다. 예수님, 이제 LA까지 날아가는 12시간 동안 정신없이 바삐 살다 보니 여유롭게 충분히 기도를 못했는데 이제 12시간 동안 주님과 실컷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일평생을 주님과 함께 뒤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참 얼마나 좋은 기도 시간인지 LA에서 또 동부로 넘어갈 때 하나님 다 하지 못한 기도 대화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순 덩어리이고 매번 실수만 하는 그런 나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옆에서 항상 동행해 주셨고 손을 꼭 잡고 계셨었던 그분의 체온을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앞을 가려요. 잠깐 덴버 공항에 내려서 또 대합실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부족한데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하게 느껴지는지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요. 사람들이 볼까봐 너무너무 창피해서 화장실로 들어가 한참 울다가 눈물을 닦고 왔는데도 또 여전히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매일 매순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과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7번 넘어졌을지라도 8번째 일어설 수 있는 하늘의 힘이 재충전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를 저 하늘 아버지께서는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이렇게 삭막하고 황폐화된 곤고한 마음의 밭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싹이 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의 열매를 꼭 맺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가연꽃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오가연꽃. 일본에서
1951년도에 2000년 전에 연꽃 씨앗이 하나 발견이 됐대요. 2000년 전에 연꽃. 그것을 아주 전문적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물도 주고 따뜻한 온도도 잘 맞춰줬더니 그 연꽃이 싹이 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꽃이 싹이 트니까 그 다음 또 씨앗을 잘 받아서 2세, 3세 이렇게 예쁜 연꽃의 새로운 종이 여러 나라들로 이렇게 많이 나누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연꽃을 오가 연꽃이다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어떻게 2000년이 넘도록 이 간직되었던 그 씨앗이 그걸로 그냥 끝나지 않고 싹이 터서 온 세상에 퍼질 수 있었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삭막한 계절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싹이 터 오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 하늘 높은 곳까지 자라서 기어이 험한 시궁창 같은 연못이어서도 연못일지라도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잘 이기시고 하늘 우주에까지 풍미할 수 있는 향기와 그리고 아름다운 행복의 꽃을 건강의 꽃을 기어이 피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다가 갈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싹이 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김두한이라고 하는 거지 깡패가 그저 고아처럼 뒷골목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방탕아였지만 어느 날 이 순애보를 쓴 작가 그리고 또 삼천리 잡지를 편집했던 편집국장 박계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너는 누구인고 이렇게 몇 마디 이 뒷골목에 돌아다니는 이 젊은 아이하고 대화를 나누던 이 박계주는 너는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다. 너는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갈 아이가 아니고 그 유명한 장군의 아들이야. 이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이 김두한이는 나는 그냥 깡패가 아니다. 그냥 거지가 아니다. 장군의 아들이다. 이 속에 장군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존감의 싹이 텄습니다. 그리고 일국의 국회의원이 될 정도로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이 속에 심겨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이 씨앗이 믿음으로 터 오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하늘 높은 곳까지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야곱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7년 대환란으로 굶어 죽을 뻔한 거렁뱅이 신세가 됐어요.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그 당시 세상 최고의 강대국 왕인 바로 왕을 만나러 가면서 상황을 보니까 웬만하면 머리를 천 번이라도 조아리면서 그냥 하루 세 끼 먹을 것만 좀 주십시오. 이렇게 빌어야 될 것 같은 그 상황인데도 뚜벅뚜벅 바로 왕을 찾아가서 바로 왕 머리에 손을 얹고 복 받을지어다. 전 성경 66권 중에서 이야 그 장면이 가슴을 너무 뜨겁게 해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렁뱅이 신세일진 모르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영적인 자긍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긍심, 세상의 부귀 영화가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복을 받을지어다. 나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아직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마음이 곤고해서 오늘 10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을까 목매달아 죽을까 말까 이렇게 곤고하게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하늘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하면 지금 내 몸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재정적으로 어떤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세상 넉넉히 참을 수 있고 이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믿음의 싹이 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하나 받으면 이 한평생 넉넉하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은 최고의 치유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은 없지만 믿음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주님께서 가라 하는 이 길대로만 가면은 질병도 고통도 없는 그 하늘에 도착할 것이다. 이걸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지금은 없는진 모르지만은 내가 믿은 그대로 그것이 실상으로 내 눈앞에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활용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믿는 것뿐인데 그저 마음을 그렇게 먹은 것뿐인데 그게 뭐 힘이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 인간의 믿음은 보통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국가의 자금을 받아서 연구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각과 몸의 연관성을 확장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협회의 지원을 받은 이 연구는 생각으로 근육의 힘을 키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상상으로 들어올린 선은 5초 동안 유지하고 5초 동안 쉬는 방식으로 한 번에 50회를 반복합니다. 실제 운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3개월 후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노인과 젊은이 모두 근력이 강화되고 특히 잘 쓰지 않던 근육은 더욱더 큰 효과를 봤습니다. So instead of actually doing an exercise but they think in their mind they're doing it and we measure the strength change that happens due to the training and after the 3 months of training we find that they have 15% increase in their elbow flexion strength gain. 자, 미국 보건원의 자금을 받아서 공개적인 실험을 한 것인데 손에 무거운 아령을 들고 운동을 하면은 근육은 증가됩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아령을 안 들었어요. 맨손으로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으로만
여기 아령을 안 들었는데 들었다라고 상상을 했다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여기 없지만 아령이 손에 들려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 하면서 아령을 한 번 들고 두 번 들고 손을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믿음으로만 운동을 했어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운동을 했더니 근력이 15%가 증가됐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그거 뭐 믿어가지고 무슨 뭐 변화가 있겠느냐. 아니요. 지금은 없지만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정신적인 에너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내가 믿은 그대로 내 몸에 내 눈앞에 실상이 되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과학적인 논문들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암덩어리가 여러 개가 있지만 꼭 엑스레이로 찍어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암덩어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상이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의 모든 죄책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에만 달콤한 것 쫓아다니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음식만 먹어야 되겠다. 마음을 괴롭히는 근심 걱정 예수님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몸속을 에덴 농산에 죄 없던 상태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것이고 예수님 에덴 농산에서 만들어 주셨었던 그 세포대로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틀림없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암덩어리 완전히 없애주시고 그 자리에 정상적인 세포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냥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간절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믿은 그대로 어느 날 암덩어리가 완전히 없어져서 내 이 몸에 정상세포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이 실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힐링 이미지 테라피라고 하는 말로 이미 미국의 많은 병원에서 치료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심신의학연구소 허버트 벤슨 박사가 연구한 논문을 보면 지금은 없지만 요 암덩어리가 없어지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내 몸에 언젠가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아서 암덩어리가 하나도 없는 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암세포가 없는 내 몸을 계속 힐링 이미지, 치료가 되는 이미지를 보는 겁니다. 뇌세포에 이미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쌓여 있어요. 알파 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변형 단백질이 뇌세포 시냅스 부분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킨슨이 나타나요. 내가 뇌세포 속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청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시냅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 뇌신경 구석구석 싹 씻어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라볼 수 있어요. 구석구석 계속 청소해내는 모습을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여기 이 실험을 한 사람들은 이게 훈련이 돼서 아주 평생 장기적으로 해오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 암과 관계된 유전자 스위치가 2200개가 변화가 왔고
야, 너도 이거 해봐라 하고 가르쳐줘서 이제 막 배워서 좀 심출내기도 그런 훈련을 했더니 한 8주 정도 했더니 그 사람들의 유전자에서도 1561개의 스위치에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유전자 스위치가. 두 그룹 공통적으로 433개의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고 켜지고 변화가 왔는데 이게 무슨 유전자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산화 스트레스의 반응을 보이는 데 관계된 유전자 스위치. 이 질병이 치료되는 데 관계된 그 유전자의 스위치들이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보면 내 몸에서 내가 바라본 그대로의 실상들이 나타나면서 이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조용한 장소에서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틀림없이 응답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응답받을 모습을 보면서 기도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암세포 사이즈가 분명히 현저하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논문들을 보여주면서 이 큰 종합병원에서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이 특별한 기도의 시간들을 치료 프로그램으로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이먼스 박사님은 이런 식으로 수많은 암 환자들의 암세포들이 더 현저하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논문을 함께 발표하고 책도 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음식이 들어가서 아토피를 치료해주고 암을 치료해주고 파킨슨을 치료해주고 어떤 물질이 얼만큼 치료 효과가 있느냐 이런 논문도 중요하지만 이 질병을 치료해주는 유전자 스위치를 끄고 켤 수 있는 그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내 세포에까지 역사해서 내가 믿는 대로 실상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 긁으면서 살다 죽지는 않을 거다. 머리끝도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도하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카락도 다 빠져서 이렇게 빠지면 내가 환갑 지나면 대머리가 될 거야. 그러지 말고 아 백퇴된 음식대로 먹었더니 머리가 막 나면서 40대보다 더 풍성한 머리를 가진 예쁜 응답받은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해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과학자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논문까지 써서 발표하고 있는 입장에 우리가 못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믿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은 어떻게 이 속에서 강해질 수 있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요. 이 놀라운 과학적인 현상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몰랐고 그 방법을 써먹지 못했는데 여기서 이 원리를 들었더니 아 나도 오늘 피골계곡에 가서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믿음이 생깁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말을 들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 그리고 치료에 도움이 된다. 발표를 합니다. 사이코소매틱 메디슨 이 1969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이 천식 환자들 4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냥 막 기침하기 시작하면은 감당을 못할 정도의 이 환자들에게 수증기를 분무기에 넣어서 찍찍 뿌려줬어요. 그런데 한쪽 그룹에게는
요 수증기 속에는 너 꽃가루 알러지 있지? 꽃가루만 날라오면 막 기침하지? 그 꽃가루가 들어있어. 근데 사실은 안 들어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뿌려줬어요. 그랬더니 40명 중에 19명, 즉 48%가 꽃가루가 안 들어있는 그냥 수증기인데도 꽃가루가 막 코로 들어온 것과 똑같이 기관지가 수축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은 왜 생겼어요?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진짜 막 천식을 하면서 심각할 정도로 발작이 일어난 사람은 12명, 30%나 됐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뿌렸으면 그냥 수증기인데 괜찮았을 텐데 들었더니 믿음이 생기고 내 몸은 이 뇌신경계 통해서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작동이 일어나면서 질병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또 2007년도에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엘렌 랭어 교수가 실험을 한 논문이 유명합니다. 7개 호텔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 84명을 뽑아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이 방을 보통 15개를 청소를 한답니다. 시트 씌우고 하는 것까지 하루에 15개. 쉽지 않겠죠. 보통 그렇게 합니다. 호텔의 직원들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클럽 다니는 사람보다도 활동량이 더 많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운동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운동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한쪽 그룹에게는 지금 요 시트를 갈 때 요렇게 하지 않습니까? 헬스 운동하는 사람이 요렇게 하는 것과 당신은 똑같은 운동을 한 겁니다. 또 이렇게 털지 않아요. 요것도 운동입니다. 이게 왜 운동인지를 자세히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하루 지금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을 보니까 하루에 2시간 운동하는 정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 내가 운동을 하는 거구나. 2시간 운동을 하는 거구나 하고 믿으면서 욕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반절은 아무 설명을 안 했어요. 그냥 자기는 운동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게 운동이다 라고 말을 듣고 내가 요건 지금 운동하는 거야 하고 일을 한 사람들은 한 달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허리와 엉덩이 비율이 훨씬 좋아졌고 체질량 지수도 아주 비만에서 밑으로 떨어졌고 또 체중도 다 떨어졌고 특별히 혈압은 위의 혈압이 10% 떨어졌고 밑의 혈압이 10이 떨어졌고 밑의 혈압은 5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안 들은 그룹은 옛날하고 똑같아.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건 운동이다 라고 믿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운동 효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지라도 이게 얼마나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알고 먹는 거하고 그냥 먹는 거하고 다르겠죠. 우리 백퇴된 디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 안 하고 가둬놓고서는 이거 막 효소 먹여보세요. 불평불만만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는지 교육을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별의별 질병들이 다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모든 질병 극복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니엘 모어만 교수가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이 출혈성 궤양 환자에게 그냥 물 주사를 놔줬습니다. 그런데 야 이거
출혈성 궤양에 기가 막히게 좋은 신약이야 하고 말을 하고 주사를 놔주었더니 70%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물주사인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꾹 찔렀어. 그랬더니 거기는 한 그래도 뭔가 주사는 주사니까 뭐 도움이 된다고 정도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25% 정도밖에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연구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팔에 통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소금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건 진통제야 하고 말을 하고 줬더니 100% 통증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쪽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소금물을 줬어. 통증이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하나도 안 사라져요. 이렇게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 몸이 반응을 보이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고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홍해바다가 갈라진 그 기적도 이 모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졌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났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라 홍해바다가 갈라질 것이라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가졌더니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고 그 홍수가 범람하는데도 그 생긴 믿음으로 법궤를 메고 건너갔더니 갈라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전쟁터에서 빙빙 돌기만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실천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뭐 말씀이 좀 있어야 우리도 믿을 것 아닌가.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른 비 성령과 늦은 비 성령이 내릴 것이고 그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에 특별한 이적이 일어나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이적이 일어날까? 병자들이 치료되는 이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불치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이 근심, 걱정, 죄책감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씻어버리기만 한다고 하면은 이 모든 질병 다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이적이 그 늦은 비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환난과 역경이 밀려올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면서 눈 하나 까딱하지 말고 담대하게 극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물 가운데로 지날 물 시험을 만날 때도 있을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불시험을 만날 때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 가운데 빠지지도 않고 불로 태워지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뚜벅뚜벅 흔들리지 말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호랑나비 이 집에서 번데기가 이제 호랑나비로 나오는 장면을 초등학생이 실험실에서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보여서 면도칼로 꼬치를 딱 자르고서는 그냥 빼놔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냥 시들시들 힘없이 비틀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학자 이야기가 요 애벌레 시절에 가지고 있던 독소를 이 꼬치를 깨틀고 나오면서 막 용투름을 치면서 그 독소를 다 빼주면서 나와야만 날개 빛이 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허락되는 약간의 이 환란과 역경과 고통들은 내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속에 들어온 모든 그 죄악들을 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허락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통증을 통증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땅에서 살면서 내 마음속에 축적된 모든 독소를 다 털어내기 위해서 허락하신 선물이라 생각하면서 그 환난과 역경까지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 마지막 이 선물은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완료형입니다. 이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칠게 밀려오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끔 이 축구 경기를 보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벽에 하는 그 게임을 못 보고 너무 피곤해서 잠들어 버린 날이 있죠. 그 아침에 딱 뉴스를 켜보니까 3대2로 역전승을 했어. 아 그래도 그 소중한 게임을 안 볼 수야 있나 하고 이미 결론을 알고서 그 다음날 보면은 아무리 1대2로 지고 2대1로 지고 있어도 뭐 손에 막 땀이 쥐어집니까? 이 게임을 어차피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나만 바라보는 것뿐이지 그렇게 긴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인 것입니다. 결론은 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기게 하실 것인지만 흥미진진하게 바라보면서 여전히 담대하게 이 세상 이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지않아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간 경화 완전 말기 환자가 황달이 오고 복수가 찼는데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왔어요. 첫날 딱 들어보니까 계속 증상만 처리하는 약을 먹었을 때는 소망이 없었는데 아, 간경화증의 원인은 이런 것이구나. 이 원인을 고치면 치료된다라고 하는 저 원리가 맞구나. 그것도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음식을 먹고 이 근심, 걱정, 스트레스 성경에 기록된 방법대로 다 제거해버리면 드디어 모든 독소 간이 다 짊어졌기 때문에 얘가 파김치가 됐는데 얘가 드디어 여유가 생기고 얘가 재생될 수 있겠구나 한 믿음이 생겼어요. 얼마나 믿음이 확실한지 결론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틀림없이 치료될 것이다. 이분에게 하늘의 선물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정말 열심히 백퇴단을 하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분보다 믿음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잠깐 나가서 뭐 짬뽕이라도 먹고 온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러면 뭐 시키는 대로 안 했으니까 그렇지 저도 할 말이 있어. 아 근데 이 사람은 안 가. 가자고 해도 안 가. 여기 음식만 먹어.
철저하게 하는데 세상에 지금까지 제가 거의 30년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대로 철저히 하는데도 하나도 안 좋아지는 사람 지금까지 딱 한 명입니다. 내가 불안해가지고 못 살겠어. 이 사람 얼굴을 못 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하겠다고 하는 명단 위에 올라온 겁니다. 이야, 도대체 3개월을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도 안 좋아졌어. 근데 도대체 뭐라고 할 말이 있을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 제가 여기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좋아졌습니다. 말짱 꽝입니다. 전 오늘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알아서 판단하세요. 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은 제가 앞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 불안해가지고 뒷자리로 도망갔습니다. 이분이 마이크를 딱 잡더니 여러분, 제가 여기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말을 똑같이 안 해요. 제가 두 번째 말은 들을 자신이 없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른 말을 해요. 제가 여기 와서 가만히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치료 열차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막 치료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급행열차를 탄 것 같고 저는 완행열차를 탄 것 같습니다. 이 백퇴된 원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틀림없이 치료될 수밖에 없는 원리가 아닙니까? 전 조금 늦기는 하지만 틀림없이 치료될 걸 믿습니다. 제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저 지경에서도 저 믿음이 안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치료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밀렸던 뚝이 무너진 것처럼 한꺼번에 막 치료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황달 없어지지, 복수 빠지지. 이분이 이왕 온 거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6개월을 있었어요. 그 마지막 간경화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황달 없어지고 남산만한 복수가 다 빠지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평생 가지고 살던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까지 생겨서 지금 한 28년이 지난 일인데 지금도 살아계셔요. 이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내가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는 줄 아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흠없이 온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저 영원한 하늘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